발 마사지부터 시작. 못고 사원. 기둥 하나로 서 있는 사원? 돈을 안 받나 봐 여기는. 호치민 관저하고 주석궁 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. 호치민 묘소. 들어가지 말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. 주석궁인가 봅니다. 여기도 문 닫혀 있는데요. 들어가지 말라는 데가 너무 많아. 그거 들어가지. 너 대통령 관저에 들어갈 때나? 지의회라고 지 조형물이 좀 많이 보이네요. 앞이 안 보이네. 미세먼지가 한국보다 심한 것 같아요. 아까 그 절보다 멋있는 것 같은데? 와, 끝이 없는데? 와, 이거 대단합니다. 과연 우리는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? 와, 심각합니다. 이거 차 지나가고서 또 건너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고, 고, 고. 이쪽이 문제네 또. 오씨. We can do it. 멈출 생각을 안 해. 제가 지나가면 가면 되겠다. 고고. 아, 힘들어. 탕릉왕궁 입장료는 3만동이에요 제일 꼭대기층이고요. 근데 무슨 사당 같은 게 있나? 동수원 시장이라고 합니다. 여기가 다 시장 아니야? 문을 일찍 닫네요. 여기는 도매시장인가?
아우 매연 냄새 죽인다. 여기도 특별히 입장료는 없고요. 그냥 시주하면 되는 것 같아요. 바게트 달걀 프라이. 바게트 15,000동. 아, 배부른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또. 하루의 마무리는 마사지 샵으로 1인당 50만동 전신 마사지 하기로 했습니다. 발 마사지부터 시작. 오,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내일 하롱베이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. 소나기가 갑자기.